안녕하세요. 보컬트레이너 정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저음의 성대 진동에서 이제 다시 성대를 탁 닫아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저음의 성대 닫기 훈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음에서 중저음으로 왔으니까 다시 이거를 딱 잡아줘야겠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요 과정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근데 왜 중저음은 복압 훈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음의 복압 훈련과 동일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벼워지는 것 뿐이니까요. 저음 복압 훈련 같이 하면서 가면 되겠죠. 자, 실전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혜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저음의 성대 닫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음의 성대 닫기. 그러니까 이제 저음에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아직은 저음이에요. 아직은 저음인데 살짝 올라가서 자, 근데 여기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빠사지오의 시작이라는 거. 자, 생각할 때 빠사지오는 한 이 미파 이 정도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얘기하는 이 첫 번째 빠사지오는 왜 빠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소리가 다른 소리가 됩니다. 첫 번째 성대 저음 성대 닫기랑 달랐던 뭐가 다르냐? 바로 성대가 당겨지기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성대가 조여지기 시작합니다. 얇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리가 다르죠. 그냥 나오는 소리와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고무줄이 그냥 둥그런 고무줄이었던 고무줄을 살짝 당기고 당기고 당기다 이제 뭐가 오느냐? 탄성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에. 얇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대가 얇아지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 중저음 성대 닫기부터가 진짜 중요해지는데요. 왜 중요하냐? 이 당기는 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고음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소리를 유지하고 갈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오랫동안 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겨진 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스태미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음 성대 닫기 연습 때 썼던 시간보다 이 중저음 성대 닫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중음의 성대 닫기 연습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내 성대가 진짜 생고무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쫙쫙 당겨주고 있는 이 성대를 가지고 소리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아, 뭐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오산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아가 아닌 하아 당겨진 느낌. 그리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나중에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을 가르치냐면 땡겨서 이렇게 땡겨놓은 상태에서 입모양만 바꿔서 말을 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일상생활에서도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더 연습을 하고 한 1, 2주 정도 연습해서 땡기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을 때 그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하고 함께 어떤 소리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잘 보셨죠? 자, 선생님들이 연습하는 것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부터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소리를 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성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소리에서 조금씩 땡겨져서, 이제 다른 차원의 소리를 내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음 연습이랑 같이 섞어서 연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섞어서. 하, 아, 하, 아, 하, 아. 요 연습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소리가 났을 때 얘기고요. 처음에는 우리 저음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 음을 100번씩.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이 중노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하, 아,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성대가 지쳐서 목이 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목이 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이 쉬었다라는 말은 마치 근육이 알이 베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주면서 이 후드 마사지도 조금씩 해주고 따뜻한 물도 마셔주고 그 시간에 이제 호흡 연습하면서 그냥 조금 풀어주면 다시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럼 다시 연습을 해주세요. 하아, 하아, 그러다 또 하아 좀 안 나오면 또 잠깐 쉬어주고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스태미너를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운동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힘들어도 계속 운동을 하고 내가 젖산이 쌓여도 계속 운동을 해서 그거를 근육으로 승화시키면서 계속 그 스태미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발성도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 작업을 해갖고 피지컬을 늘려주면 그때 더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이었습니다.